제가 듣기로는 네. 요번에 욕 들었어요? 아니요. 뭐, 환. 아, 아. 환 마직도 하신다고 하죠. 했잖아요. 진작 경하는 거예요? 그게 아니요, 아니요. 달라요. 이게 보통은 이제 애동분들이 환을 보시면은 이제 환불림을 한다 그러는데 나는 환불림을 세 번을 했어 벌써. 근데 그래서 나도 이걸 환불림이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환 맞으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을 좀 변형을 시켰거든요. 근데 이 맞으라는 게 뭐냐면은 굿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우리 이북꽃은 맞이를 올린다 그래요. 맞이드린다 그래요. 그래서 뭐 요즘에야 뭐 진적 뭐 이렇게 막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냥 맞이 올린다, 신사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이 이북 만신들의 가장 큰 기물인 환을 또 한번 모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념을 해서 제가 이제 환 마지꽃을 요번에 올리죠. 그래서 일시가 언제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야. 이번 주 토요일날 들어가서 이제 일요일날 굿을 하거든요. 양력으로 10월 근데 이런 굿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네. 이런 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경하러 가도 되잖아요. 어 잔치니까 구경 오셔도 되죠. 어.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북굿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이북굿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뭐 애동분들이나 뭐 선생님들 뭐 편하게 구경 오세요. 부담 없이.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. 뭐 자문동 할머니 얼마나 굿하겠어 막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. 아, 오셔서 살벌하게 까주세요. 너무 좋아요.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일요일 날이지. 토요일 날 들어가서 우리가 구청을 매고 일요일 날 구경 가는 거예요? 네, 일요일 날 이제 본식이 시작이 되죠. 몇 월 며칠이에요? 음력 아 양력으로 10월 14일. 10월 14일. 어, 잠시만. 자막으로 나. 아 10월 13일. 13일. 네. 그러면 14일이 아닌 13일. 13일. 2024년 10월 13일. 10월 13일. 이렇게 자막으로 쭉 나갈 거예요. 쭉. 아무튼 어, 주소는 고골 나라장군구 땅 다 거기 아니죠 죽돌이. 처음부터 얘기해 줘야죠. 아 일시는요 2024년 10월 13일날 일요일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10번지 고골 나라장군구 땅입니다. 거기로 와라. 어 편하게 구경 오셔라. 아유 야 얼마든지 구경 오세요. 누구든지 오셔라. 얼마든지. 네. 사장님도 와야지.